안녕하세요. 몬트리올의 션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로 포인트는 뒷땅과 탑핀이 왜 벌어지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. 아주 쉬운 데이터고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클럽 헤드가 공을 칠때 맥시멈 컴프레션, 공은 클럽 페이스에 닿았을 때 살짝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. 찌그러질 때 그때 컴프레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순간인데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클럽에다 그리는 아이크의 최저점이 뒤쪽에 있으면 로 포인트가 B, 공을 컴프레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앞쪽에 클럽 헤드의 아이크의 최저점이 앞쪽에 있으면 로 포인트가 A가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이시라면 로 포인트가 B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로 포인트를 맥시멈 컴프레션이 들어가고 난 다음인 A 위치로 옮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뒷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로 포인트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B에서 A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